네, 지난 한 주간 과학기술계 소식 중에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 뉴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바둑 대결을 계기로 본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세기의 바둑 대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알파고가 4승을 하고 이세돌 구단이 1승이라도 챙겼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바둑 대결. 저도 뭐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좀 드는데요. 사실 이제 시작 전에는 5대 0 내지는 4대 1로 이길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측하고 빗나가서 초반에 세 판을 내리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국부터는 이 개인 이세돌 구단이 아니라 마치 인류를 대표해서 뭐 한판 이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죠. 저도 할일 없이 그 바둑을 열심히 봤는데요. 다행히 이제 4국에서 그 신의 한 수, 제 기억으로 아마 78수체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신의 한 수를 통해서 그걸 이기고, 또 5국에서는 이제 본인이 불리한 흑번을 자청해가지고 5국을 뒀죠. 그래서 이제 5국에서 마지막으로 근소한 차이로 져서 결국 이제 4대1로 패하긴 했지만, 이세돌 신드롬이 생길 정도로 정말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승부를 떠나서 이번 대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것 같아요. 물론 뭐 제일 수혜자는 구글이겠죠. 구글인데 첫째로 볼 때는 이제 바둑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바둑을 둘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무튼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뭐 바둑 서적이 동인하고 뭐 유머로 이제 중삼 학부형들은 알파고가 어디 있는지 막 찾기도 하고 실제로 캐나다에 그 알파고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 홈페이지가 그때 다운될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바둑에 대한 관심과 어떤 그 이해가 증진됐다고 보고 과학기술 쪽으로 봐서는 이번에 아마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지 않았느냐. 특히 신기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지 어느 날뭐 미래 로봇이 인간을 뭐 침범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바둑이 끝난 뒤에도 계속 지금 그 쟁점들이 이어지는 거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국을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발전했을까 엄청 놀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감까지 조성된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기에는 인공지능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몇주 전에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이제 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유전자 가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최근에 지금 말씀처럼 과학기술이 가속화되고 복합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자꾸 생겨요. 예컨대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이라든가 뭐이 생체공학, 나노기술. 근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인류의 삶이라든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유익한 측면이 많지만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뭐 인간하고 싸운다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이 몰래 숨어서 사람을 복제하는 노력을 해보고 있다든가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온화명 문제라든가 환경 윤리 문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그 과학기술 기본법에 보면은 기술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뭔지 미리 이제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국민 이해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매년 두세 개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선정한 게 이제 지난번에 그 유전자 가위하고 이번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영향 평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다하게 괜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뭐 범죄라든지 환경, 윤리 문제로 발생할 것들을 대비하는 거는 필요해 보이고요. 철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센서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지각하고 지각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추론 계획하고 또 그걸 또 이제 학습 적용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앞으로 아마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발전에 발전을 네. 거듭하면서 미래에는 아마 이제 특별히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기본 정보만 주면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이번에 바둑처럼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이 되게 되면은 미래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뭐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어디에 쓰이느냐? 지금 뭐 예측하시다시피 용도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예. 가장 쉽게 지금 이번에도 아마 구글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개인 비서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에서 이미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시리라든가 또 그 코타나라든가 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비서 역할을 한다든가 또는 의료 진단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서 그동안에 있는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IBM에서 IBM의 그 인공지능 왓슨인데 왓슨이라고 하는데요. 왓슨이 실제로 그 암 진단을 하는데 사람 의사보다도 그 진단률이 배가 높다고 합니다. 정확도가 이미 예. 이미 그런데도 지금 뭐 쓰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막 다양한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이 뭐 창의적이고 이 감성적이고 이런 분야. 예를 들어서 요리 분야가 뭐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리 분야에도 이제 뭐 셰프 뭐 알파고라든가. 그래서 우리에게 알파고. 가장 맛있는 요리를 제공해 준다든가. 예. 기자 같은 경우는 뭐 독특한 영역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지요. 기자조차도 이제 LA 타임즈 같은 데서는 이 로봇이 재난 재해라든가 사고 현장 기사를 직접 자기가 작성해서 송고한다든가 이런 영역까지 지금 침범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뭐 도움이 되는 거는 뭐 확실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일자리가 지금 생기고 요새 이제 일자리가? 워낙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사실 이제 인공지능 아까 영향 평가에서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거든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산업이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자리를 영향을 줄 것이냐, 또 윤리는 어떠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앞으로 AI가 인공지능이 상당한 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루틴하게 되는 뭐 운송업이라든가 사무직이라든가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노동 생산직군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그러니까 서류 작성이라든가 계산 일정한 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업무들은 아마 상당 부분 이렇게 AI로 대체가 되고요. 심지어 일부 서비스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료라든가 뭐 법률 상담 기자 이런 쪽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창의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아트 세라피스트라든가 또는 무슨 뭐 이런 쪽은 이제 앞으로 점점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을 대체한다고 해도 100%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그런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AI 인공지능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윤리적인 문제 준비할 게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이런 세상을 대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그 AI 그 바둑 대국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막연한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든가 예.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 뭐 사람을 공격해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이로봇이라든가 뭐 허라든가 그 보면은 뭐 인간이 뭐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지질 않나 로봇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두려운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사실은 인공지능이 얼마 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또 지식 정보화 시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라든가 또 편리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할 수 있게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예.
아마 첫째가 그 연구 개발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비 한 2년 정도 지금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그 R&D, 연구 개발 활동을 가속화해서 더 늦기 전에 민관 협력이라든가 산학연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쪽 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어제 그 청와대에서 이제 그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정부 민간 협력으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변화에 크게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AI가 직업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서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업무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가 신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그 컨설팅 업체인 그 딜로이트에 따르면은 향후 20년 이내에 영국의 일자리의 한 35%가 지금 대체되고요. 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것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10, 20년 안에 미국에 있는 720개 직업이 한 50%가 없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제조업이요. 네. 예전에는 이제 인건비가 싼 대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이제 진흥화됨에 따라서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생산 문제라든가 어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글로벌 기업이 이제 독식하는 승자 독식이라든가 또 AI 기술이 이제 불균형하게 이용이 되면은 부의 집중 현상이라든가 또 AI 헬스케어라든가 교육을 일부 돈 많은 사람만 누리게 된다든가 네. 어떤 이런 그 디바이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AI가 오남용되거나 정보가 잘못 이용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무인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책임이 어디 있느냐 사람인가 AI인가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해서 대응하는 문제 또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완화 문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전반적인 세계적인 그 AI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실기하지 않고 잘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한양대 김상성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